전일 특징 준비다. 지난 금요일이죠. 외국인 투자가들,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주로 매매한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를 한 것은 LG화학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요 종목들을 이제 주로 매매를 했고요. 다만 이제 매도한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삼성 SDI,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이제 매도가 된 그런 모습이죠. 아무래도 시장의 움직임은 언택트보다는 다른 쪽으로 먼저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흘러다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가들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가 많았는데요. 삼성전자를 1,516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이런 종목들 매수가 있었고요. 매도한 것은 대한항공, 그리고 삼성 SDI,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으로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K바이오랜드 이런 종목이 매도가 있었고, 매수는 알테오젠. 기관들은 매수 쪽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매도 쪽에서는 브릿지바이오, 리프틱 이 종목 좀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외국인 그리고 키움증권의 수익률 상위 고객분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순매수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뭐 제일 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SK하이닉스와 셀트리온, 현대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1470억, 뭐 기관 투자가들이 대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G화학이 960억, SK하이닉스는 880억, 셀트리온은 490억, 현대차는 450억 이렇게 순매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부터 좀 보도록 할까요? 현대차는 지금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고 낸 다음에 이제 살짝 조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한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어놓고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배열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권 안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좋죠. 좋아요. 정고점 넘어놓고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렸으니까 이건 이제 공중부양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는 그래도 120일 뚫어놨네요. 하지만 120일 뚫었기 때문에 바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은 좀 숨고르기를 한 후에 올라가지 않겠나. 다만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다시 정배열 구조를 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좋아요. 완전히 정고점 뚫어서 이 정도 되면 이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생겼습니다. 주가도 좋네요. 43만 4천원.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이 바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랑 비슷해 보입니다. 움직임은 지금 120일 뚫었고 풀백이 좀 진행되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붙였고, 하지만 이제 정배열 구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바로 간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제일 위에 있겠죠. 금융투자 쪽에서 그렇게 사들였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과 일양약품, 드림텍, 또 대웅제약과 LG화학, SK하이닉스 이렇게 좀 거래대금 상위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SK바이오랜드와 조아제약, 코엔텍,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과 이지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일단 거래대금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일 특징주 살펴드렸습니다. 아무튼 매매는 역시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쏠려 있는, 대단히 쏠려 있는 그런 종목 쪽에서 매매를 해야지 크게 물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특징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키움 모닝 노트 보겠습니다.